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띵스크린입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크리스마스네요. 다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목소리를 넣어보았어요. 오늘의 챌린지는 30분 안에 바닐라 수플레 만들기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유와 바닐라빈을 약볼 위에 올려줍니다. 그런데 바닐라빈을 까먹었네요. 처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아요. 오븐을 켜주고 냄비에 냉동 베리와 설탕, 레몬을 넣고 졸여줍니다. 레몬도 까먹었죠? 그래도 생각이 났는지 조금 전 까먹은 바닐라빈을 우유에 넣어주었어요. 사실 저는 수플레를 학교 다닐 때 한번 만들어보고 처음 만들어보는 거예요. 밑밥 가는 거 아니냐고요? 에이, 진짜 밑밥은 조금 이따 나올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수플레 접시에 버터와 설탕을 바르고 냉장고에 넣어줍니다. 처음에 우유를 왜 약불에 올려야 한다고 했냐면요. 저기 냄비 보시면 우유가 폭발하려고 준비 중이죠? 센 불에 우유를 올리면 저렇게 돼요. 조금 전에 까먹은 레몬이 드디어 생각이 났나봐요. 다행이네요.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앞치마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달걀 노른자에 설탕과 밀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밀가루가 다 날아가네요. 우유를 달걀 노른자에 조금씩 부어서 섞어주었어요. 다시 냄비를 불 위로 올려 걸쭉한 반죽이 될 때까지 저어줍니다. 달걀 흰자를 거품기로 쳐주고 반죽에 넣어 섞어주었어요. 사실 이때 도구통에서 수저를 쳤다가 감자깎기 칼에 베었어요. 그냥 살짝 베인 건 줄 알았는데 피가 안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다시 찍을까 하고 이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조금 늦더라도 완성은 해보려고요. 수플레 접시를 꺼내 반죽을 넣고 평평하게 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븐에 15분간 구워주면 완성이에요. 이미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아서 5분 초과라 실패예요. 다음 챌린지에서는 다치지 않고 꼭 시간 안에 성공해 볼게요. 오늘도 올띵스크린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